수도권 대표 완성형 신도시, 양주 옥정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이 편한 세상 브랜드타운 입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 이 편한 세상 옥정 리더스 가든의 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옥정 리더스 가든은 민영주택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인데요. 양주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에 가입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자격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특별공급의 유형별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기간 중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조건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추첨제로 나뉘는데요. 먼저 공급 세대수의 50%를 선정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외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 세대수의 20%를 선정하는 일반 공급의 경우 외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여야 합니다. 외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자, 맞벌이 160% 초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기준 3억 3,100만 원 충족자를 대상으로 공급 세대수의 30%를 선정하는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청약자는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자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에게 50% 우선 공급하며 130% 초과 160% 이하인 분에게 20% 일반 공급합니다. 소득 기준 160% 초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충족자를 대상으로 공급 세대수의 30%를 선정하는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의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양 중인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돼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분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 공급의 자격 요건을 살펴볼까요?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비율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가점제 30%, 추첨제 70%인데요.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중 낙첨자와 1주택 처분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 산정됩니다. 또한 배정 물량은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순위 청약은 가점제 적용 없이 전원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 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순위 또한 세대 구성원 모두 재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편한 세상 옥정 리더스 가든의 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청약홈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